사랑하는 여러분, 이 카페는 제가 자주 들리는 카페입니다. 지금 이곳은 카페가 마감을 앞두고 밤 10시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잠깐 셀프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도 ChatGPT도 감당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독서법의 창시자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제가 렉시우 디비나 독서법, 천재머리 독서법, 마르고 닳도록 독서법, 많은 독서법을 창시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3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0.3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 0.3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글의 제목이나 표제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제목 표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 4.4초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이 4초는 맞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 머무는 시간이 단 4.4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입부, 서론의 중요한 사실, 핵심적인 의견, 그리고 인용문, 사람들이 끌릴 수 있는 그런 통계, 사례, 이런 것들이 도입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세 번째, 180초라고 하는데 이 180초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80초는 사람들이 내 글에 최대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80초, 3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내용의 핵심은 간단, 강력하게 적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책 읽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중국의 고전 소설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등은 금서였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도서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책을 읽으면 지식보다는 사고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책에는 읽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책의 그런 파워 리딩, 파워 라이팅 이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를,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는 것, 책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죠. 도움이 되는 책,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고르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제가 개발한 AI도 ChatGPT도 대체할 수 없는 독서법, 파워라이팅, 글쓰기 이런 비법들을 친절하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필승!